부엉이가 살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런 부엉배 마을, 저와 함께 나들이 해보시겠습니까? 곳곳에서 부엉이를 만날 수 있네요. 우체통 아트벤치, 부엉이표 물탱크까지 예쁜 석화도 눈에 들어오네요.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생일 축하송이 들리는 집이 어디죠? 생일 축하합니다. 마을 어른이 생일 축하하는 건 드문데. 남의 잔치 와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 굴 까는데, 오늘 우리 애기 아빠 생신이거든요. 생일이라서. 예. 그냥 식구들하고 간단히 먹으려고. 이거 토닝에서 주문해서 해마다 이게 해마다 주문해서 먹거든요. 예. 이승 생일 처음 보셨죠? 아 예. 예, 보기 좋으시고요. 예, 우리 애들이 손스러워서 케이크 잘 안 먹어요. 예. 부엉배 마을 사신 지는 얼마 되셨나요? 저는 다 들어온 지 한 5, 6년 됐고요. 예. 여기가 우리 남편 고향이에요. 아 그냥 고향. 예. 예. 사람이 좋고 산이 좋고. 예. 그냥 다 좋아서. 예.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기획, 진행한 이종희 작가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 부엉배 화이트라는 네. 책을 직접 만들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엉배 마을에 들어오시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그 남양주 파련리에서 이제 초중고를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대를 졸업 이후에 이제 작업실을 사실은 전전 계속 옮겨다녔어요. 옮겨다니다가, 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착하고 싶은 데를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근데 여기는 북한강도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산도 있고, 그래서 그런 환경 때문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부엉배 마을에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이제 이 부엉배 마을은 약간 이제 어떤 많은 규제가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이제 사는 사람들한테는 피곤했지만은 자연환경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그 자연환경과 미술이라는 코드가 잘 만나서 이 마을을 예쁘고 아름답고 잘 사는 마을로 좀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기분 좋아요. 막 새도 울고 공기도 청정하고, 그래서 그러한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한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엉배 마을에 들어오시게 되셨나요? 제가 남양주 지적공사에서 한 20년 근무하다 보니까 이쪽이 경치가 좋고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한 10년 전에 땅을 구입해가지고 이사 온 지는 한 2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동네 주민이 얼마 안 되지만 사람들이 단합이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협력을 잘 해가지고 딴 동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공기는 더 좋고요. 말할 수 없이 좋고 인심 좋고 뭐 살기 좋고 모두 인심들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형제간처럼 다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그 민들레 사업에 필요한 퇴비를 발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그 모으고 있습니다. 민들레 사업이라고 했는데 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우리 동네 그 공동체 산업을 그 육성하기 위해서 공동체 어떤 커뮤니티 그 비즈니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공동 문화를 하는 쪽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그 우리 목적을 가지고 민들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해서? 땅은 제가 3년 정도를 무상으로 이렇게 내어놓았습니다. 민들레 생산장입니다. 조장님, 이게 뭔가요? 우리 저 부엉배 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했던 민들레를 이제 근초로 만들었던 그 제품입니다. 예. 예.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나요? 요거를 예. 요 민들레 뿌리하고 예. 같이 다른 어떤 그 약재 조금 가미해서 요 민들레 액기스를 이렇게 생산합니다. 예, 그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나요? 예, 우리 저 마을 육성 사업에 마을 공공기금 또 마을 수익 사업
이런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이라든가 또 이제 그 이 어르신들 대접하는 이런 그 사업에 사업 자금이 소요됩니다. 점심은 맛있는 떡만둣국, 오 박사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한떡 내셨습니다. 식사 후에도 마을 자랑이 끊이질 않네요. 빚은 보드를 설명해 주시는 젊은 최 이사님. 그렇기 때문에 그 정크 아트와 그다음에 돌탑을 이용한 관광 이제 상품으로 아트들이 모여서 할 거고요. 설아 작가님의 민들레 자랑이 끊이질 않네요. 그래서 민들레. 민들레 먹으면 진짜 예뻐져요. 이 민들레가 너무 많이 피어요, 여기. 저희가 그래서 노지에서 민들레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건강도 좋고 너무 예쁘지고 예뻐지고 민들레 많이 드세요. 시청 지역경제과와 자문 담당 교수님이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 발전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장님, 어떻게 부엉배 마을을 만드시게 되셨나요? 그 우리 부엉배 마을은 참 그 이 경관도 다 좋지만은 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반상회도 하고 또 아침에는 또 마을 청소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웃들이 너무 좋고 이래서 뭔가 여기서 하나 좀 만들어보자 이런 뜻에서 주민들이 이 부엉배 마을이라는 그 마을을 갖다 육성하고 또 하나는 그 법인 등록까지 부엉배 마을 영농조합이라는 법인까지 만들게 된 겁니다. 특히 이 마을은 그 예술인들이 절반 이상 거주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마을 육성 사업을 보면은 어떤 특별한 농작물만 국한해서 마을 육성 사업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마을은 그 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장르의 작품들과 우리 마을에서 생산하는 친환경적인 어떤 그 이 작물 이런 걸 합쳐서 좀 색깔 있는 이런 마을 육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을에 아주 큰 그 비전 보드가 지금 그려져 있어요. 그걸 보면은 여기 그 봉배천이라고 이 하천 그 정비 사업을 하면서 하천 부지에 그 작가님들의 작품을 전시도 하고 또 거기에 체험 학습도 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 마을이 세계적인 마을로 또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이런 그 마을로 육성하기를 지금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엉배 마을은 살기 좋은 마을, 인심 좋은 마을, 예술가들이 살고 싶어하는 마을, 비전 보드처럼 살갑고 따뜻한 마을이 될 것입니다. 쾌TV 이유경 기자입니다. 부엉배! 부엉배!